선생님,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택배가 들어와가지고요, 주문이요. 지금 택배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선생, 현미는 하나도 없고, 이제 쌀 조금 있잖아. 이분도 쌀이 지금 두세 포 남았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전화해보니까 과일이 택배를 주문하려니까 가격이 두 배로 뛰어버려가지고. 그렇네요.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좀 시국이 좀 조용해질 때까지는 그 완전한 자급자족으로 해야 될것 같아. 그렇죠. 쑥하고 뭐이 뜯어먹고 뿔뿔이 뜯어먹고 있잖아. 예. 그거 갈아먹고 예. 쌀 그거 좀 있잖아. 죽이라도 끓여서 그거 먹고서 버티자 이번에는. 예, 그렇죠. 어쩌겠어요? 예. 지금 우리도 고립돼 있으니까요. 고립도 고립이고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그렇죠. 지금 택배도 빨리 보내야지. 택배에서 안 받는다 말이 있더라. 그렇지. 어. 이거 물류가 마비되면 정말 이제 큰일 나야겠네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열대과일들 그 싸게 뭐 한 4만 원에 팔던 것들이 그 두 배로 뛰어버려서 그거를. 그렇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우리가 뭐 그 돈을 뭐 그 비싼 걸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맞아요. 아무리 불안하고 뭐 먹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막가수들이 하면서 알겠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나오는 풀 뜯어먹고 그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거냐고. 그리고 요번에 보내는 분한테는 요거 조금 같이 사서 보내드리고. 예, 그럴게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럼 단돌이 쳐요. 예. 택배 몇 군데 지금 오늘에? 총 세 군데 보냈네. 이거는 어디예요? 진주. 예, 보내고요. 어, 이 진주예요? 이건 최윤선님, 이건 대구. 전화해야 되겠다. 예, 내가 압니다. 예. 뭐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그래, 머리를 믿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알았어요. 써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맞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사람들은 아마 막 사재기 할 거야. 생수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사재기 한다니까. 우리는 사재기 할게 없잖아. 쌀 조금 있겠다, 뭐. 소소, 이것도 뭐. 다 됐죠, 이제? 예. 이거를 싱크대로 이거를 빼냈는데, 제가 이거를 의자로 재활용해야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게 삼나무로 만드는 건데, 저번에 터치해갖고 한 건데, 이제 목 같은 거 좀 손보고야. 다 뜯어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다 뜯어냈는데 이렇게 살아남았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뒷부분이라서 이 갈골 기름으로 그 전에 이렇게 폐유를 모아놨다가 이런 데 쓰려고 기름칠 좀 해야지.
이것만 하면 완벽한데. 선생,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이거를 기름을 칠해갖고 터치를 했거든요. 그 뭐하러, 뭐하고 갔다 왔어요? 아, 이거 물기로 났고요. 아, 진짜? 예. 앉아봐요. 이거 좀 갖다 놓고. 예, 그래, 그래요. 이거 의자 만들려고 내가 지금 손 보고 있다. 아, 힘들어요? 봐요. 예. 이거를 그때 우리 이번에 싱크대 떼낸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앉아보세요. 예. 이 싱크대 떼낸 거를 이거를 예. 내가 지금 이거 한번 이걸로 있잖아. 버스레기 예. 있는 거 밀고 지금 기름 회유로 지금 기름칠해서 이거 딱 보니까 여기도 아주 유용하게 쓰겠는데. 다 필요 없는 모순 다 빼버리고 예. 이거 갖다가 그 마루에다 갖다 놓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책 보기도 좋고 예. 또 앉아서 명상하기도 좋고. 이것도 천년 이게 이게 삼목이라 삼나무거든. 이거 아주 가벼우면서 괜찮은 거거든. 예. 가져갑시다. 네. 그렇지. 네. 들고 가가지고 예. 갖다 놓자. 예. 네. 알았지? 예. 뭐 다 했네 거의. 싹 다 끝났어. 예. 만약에 중간에 꼬시래기 있으면 터치만 한번 하면 되는데. 예. 예. 들고 갑시다. 예. 예. 다섯 개. 예. 충분해. 신선생, 예. 이 의자 어째 보여요? 아, 예쁘네요. 괜찮아요? 예. 예, 어때? 좋아요. 편안하고요. 괜찮아요? 예. 그래, 요거, 예. 그냥 신선생 여기 책도 보고 그런 예. 걸로 쓰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그래. 옆으로 자도 되겠네요. 그러네, 한 사람 자도 되겠네. 넓이가. 예. 그죠, 이 정도면은. 예. 그 밑에 책 같은 거 넣어놓는다든지. 예. 개인 소지품도 들어갈 수 있겠네, 보니까. 예. 아주 좋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뭐. 예. 그래. 요거 있고 여기 평상 하나 있으니까. 뭐 하고 있었어? 아,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마 있잖아. 요거 예. 내일 저기 중목 올 거 있잖아. 숲하고 예. 예. 지금 냉이하고 사각 저기 택도 왔어. 이거 씻어. 예. 씻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쑤셔갖고 다녀. 이제 양치질을 다시 말. 소금 언제 갖다 놨어? 예, 네? 소금은 늘 있습니다. 참고. 예. 함께. 이거. 예. 신선생 고향 대구 있잖아. 예. 대구 쪽이 심각하던데. 심각하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저기요. 응. 뭐, 그거는 거의 뭐, 비상사태죠. 그러게. 그래가지고. 신선생은 그렇게 말이다, 어? 예. 어떻게 그렇게, 어? 성전지에 있어가지고, 하도 모르고 그래, 딱 그냥, 어? 예. 날라왔냐, 진짜. 갈았지야. 뭐, 주변에 형제들하고 뭐, 괜찮던가요? 예, 전화해보니까요. 뭐, 잘 있지 않습니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큰 적은 없지요. 예. 아, 진짜 이거 깨끗하게 씻어요. 예. 지금 예. 우리가 지금 갈끔이고 뭐고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도 풀만 뜯어 먹으려니까 예. 내가 냉이하고 그렇게 좀 해왔으니까 예. 이렇게 미음 빚에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미음 좀 먹으니까 어떻든가 저기 숨으로 해갖고 미음으로 끓이니까 맛있게 하네요. 전체 소화도 잘 되고. 예, 자연산 있잖아요. 약초들이라가지고요. 아주,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요. 딱이죠. 예. 아니, 보세요. 그 잘해야, 김지사님. 그 내가 저기 불 떼놨다. 불은 다 뗐습니까? 그럼. 그때 불 떼고, 그, 저기. 아, 내일 그 먹어야 될 그 야채 예. 그런 거 좀 해오고 그렇지. 예. 하루에 한 번 먹을 거만 예. 그냥 딱 그것만 해온다. 맞아요. 그래 신선하고 좋지.
예, 그 나이 많이 먹을 거야. 없어. 예, 그날 그날 먹을 거 있잖아요. 맞지, 맞지. 예, 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뭐 냉장고 넣을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항상 신선하고 자연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신선생님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널뛰기 식으로 한 7, 8년 돌아다니다가 예. 딱 하동으로 왔는데 예. 뭐 여기서 이제 공부 잘하고 있죠, 수행을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야지 공부는요. 하동에서 끝났어야지. 하동에서 완전 이제 안 오실 거라. 예. 더 이상 뭐 공부 있잖아요. 이제 공부도 때가 있고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맞추는 게 낫죠. 해야 할 숙제를. 네. 그러게. 해야 할 시점이 하면 좋지. 예. 뭐 너무 세게 문지르면은, 예. 그, 저기 뭐야, 숲 같은 애들이 아가야처럼 조그만한데 가서 죽어요. 보세요. 괜찮아요. 살랑살랑 그만해요, 이제. 예, 알았어요. 그만한 거, 그만한 거. 사람이 말이라. 씻어놓으신다, 씻어줘줘. 에이? 내가 씻는 게 아니니? 물이 씻어. 내 칫솔 좀 좀 보관 좀 해줘요. 내 칫솔. 갖다 놔놔. 은행에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 필요한 계좌들 다 찾아내가지고 막 싹 정리해니까. 예. 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이게 뭘 의미할까? 그거는 우리 과거의 비슷한 기억들 있잖아요. 다시 되살아나는 그 지우는 작업이죠. 지워야 되지. 예.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은 쓰레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이 돼. 지나 깨달음이에요. 아, 부질없는 거다. 예. 부질없는 거야. 맞아요. 여기 담아요. 가자. 또 여기 왜 와요? 그냥 가요. 그거는 내가 갖고 갈게. 아, 같이 가시네. 어, 가야지. 응. 응. 뭘 내가 가고. 주걱을 이렇게 덜 씻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빠꾸 당해가지고요. 이 계곡에 씻으러 왔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